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한 대류가 난 코너 센스는 라면이 그지? 예, 다시 뵙자요. 다시 만날게요. 예. 네, 딸이 없어가지고 아들 불 붙어가지고 아들 우리 할머니. 할머니? 우리 성할머니. 성할머니. 속절없이 흐른 세월. 몸은 늙고 병들었어도 고향을 향한 사랑만은 깊게 남은 당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는 여름 화국이라 얼굴이 이쁘고 여름 소기포라 얼굴이 더 이쁘고 나는 꽃보라 얼굴이 더 이쁘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한라산이 곱게 보이는 데는 미인이 나고 한라산이 이쁘게 안 보이는 데는 나같이 보리떡같이 생기고 어려웠던 시절 당신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고향에 고향은 잊지 않았습니다. 제일제주인 일세돕기 성금 전달 그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사카 사카이시에 자리한 고양이 집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 머무는 제1교포 1세들의 절반은 제1제주인 1세.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그나마 편안한 노후를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가 힘겹고 삶의 기억들은 하나둘 사라져가는 나이. 하지만 제1제주인 1세 어르신들에게 고향은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리운 곳입니다. 아이고 참 고생한 건가. 고향 자기 고향이냐 일처분 날이었어. 유매가 보아도 우리 고향 유매 보. 꿈꿔도 전날에 화국에 습격 들었어요. 습격 들어. 그래서 그 이튿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학교 엄마 다니면서 돌아가시고. 그러나 옛날 생각하는 막 울어졌구나. 예. 그러면 젠장으로 그 어머니가 보고픈 부모님의 기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고향. 어떤 한마디 말보다 눈물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삼촌네가 어렸을 때 이 일본에 건너오셔서 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면서 좀 고향 제주의 발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까? 그래서 공을 갚아야겠다 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적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 이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제1제주인 1세대들에게 고향은 정성껏 모은 지원금을 전했습니다. 건강하실 때 지난 2011년부터 8년째 제주에선 제1제주인 1세돕기 성금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 5월 따뜻한 정성들이 모였고 특별 모금 생방송도 펼쳐졌습니다. 성금은 제1제주인 1세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예. 아이고. 건강하게 40세에 오래오래 또 오픈하에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예. 맛있는 거 사 잡수시고 예. 그래. 예. 그래. 우리 저 고향 사람들이 고마워하니는 영 가져와주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코너 오간에 우리 시숙이들 쓰가이다 코나. 미안. 쓰기지만 내가 너무 가지고 할머니 이거. 스물다섯 꽃다운 나이에 바다를 건넜던 김덕순 할머니. 이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고향만은 알아듣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꼭 제주도 오셔라. 할머니.
할머니 제주도 가라네. 할머니니 할머니도 왔다가 근데 많이 늦으셨네. 제주도 제주도 오셨던 분 할머니도 오셨지. 예. 치마 저고리. 아 치마 저고리 잘 만드셨네. 많이 만들었는데 치매거든요 우리 어머니. 어머님이 예 예. 그런데 어머님이 만든 거예요? 네. 예. 지금은 아, 이제 만들지 못. 만들지 못하겠네요. 예. 치매가 심해지기 전 김덕순 할머니가 만들었다는 종이 한복들. 한평생 양복 만드는 일을 해서일까요? 할머니는 유난히 곱게 한복을 접어놓으셨습니다. 따뜻하죠. 너무 따뜻하고 가까이로 느껴집니다. 효미 씨는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고향의 손님들이 더없이 고맙습니다. 거리는 숫자일 뿐 이렇게 가깝고 따스한 곳이 고향임을 느낍니다. 제주도 고향 어디 거야? 한림매. 아이고 한림매 씨. 명원천 하는데 미강탈에 가네. 많이 갔어. 아이고. 열설에 네. 충청도 가가지고 네. 우리가 어머니가 어디 가고 없죠. 그래서 충청도에서 제주 가가지고 제주가 또 살 때 없어 또 나가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온 거, 일본으로 왔구나야. 먹고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넜지만 할머니에게 삶은 전쟁 같았습니다. 이녀 고향으로 이제 나한테도 아이고 막 주스다게 나게 돼.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네. 내가 일부터 얼마나 고 옛날은 내도 지금은 나 일본도 좋지만 옛날에만 살기가 어려웠어. 말도 모르겠구나. 네. 그래 이건 초생증이라고 막 초생증. 이제는 그런 말 안. 예 이제는 안 하지 말. 배고픔과 가난, 차별과 멸시. 할머니는 그 모진 삶을 어떻게 건너왔을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제 병으로 한쪽 다리마저 잘라낸 채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 그래도 고향 사람들과 고향의 말을 나눌 수 있어 작은 위로가 됩니다. 외롭고 서러워도 즐겁고 행복해도 저절로 나오는 노래. 할머니를 지탱해온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건강하시고 예. 아이고. 오래오래 삽수해. 예,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눈물이 빠르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그냥 살았으니 당신 내 아이였지. 내가 하여 죽었지를 몰라. 맞아요. 예.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니까. 예. 야, 오래 사. 내가 92이거든. 오늘 그냥 삶이 당신을 만났지. 맞아요. 예. 하나님 몰라. 내가 울지 말라고 했는데 눈물이 나. 오래 살았다는 게 오늘처럼 고마웠던 때가 있었을까요? 고향에서 보내온 작은 봉투를 꼭 쥐고 할머니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 고향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었던 당신이 있어 지금의 제주가 있었습니다. 오사카는 제일 제주인 밀집지역입니다. 그만큼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이 많은데요.
혼자 사는 분들께도 성금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코라스를 저도 친정이용 호는 말을 내 조금 예. 알아도 예. 인사 말을 못합니다. 어머니 굳는 말은 알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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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맙습니다. 네. 이거 봐라 어떡할까네. 이거 고마웠어. 예, 뭐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갔나 어머님 가신 후로 이때까지도 흐르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말은 조금씩 잊었어도 결코 잊지 못하는 노래, 어머니와의 애틋한 추억이 가슴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생각하고 내내 우는데 어머니도 나도 갈때네 이러면서 올 때 어머니가 웃었다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웃었다 그랬다가 미미가 토레나 어머니가 불러서 노래라 유답설 노래 언제 불러도 사무치는 노래. 어머니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울 때 할머니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또 보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를 어떤 받음이 나와요. 겨우가라 얘기도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아까도 계속 보셨지만은 그런데 올해가 더 나아지진 않거든요. 원래 모습이 저분들 최고의 모습이고 내년에 또 오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끼면서도 표현을 못하고 예, 고우시네요.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어쩌면 거칠의 인사를 드리면서 속으로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잘 내년에 뵐 때까지도 잘 버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니고 있죠. 어두운 방에서 대부분 홀로 지내시는 김영자 할머니. 당뇨에 뇌경색으로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고. 어색하네.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 이거 달력에 이건 무슨 표시를 영막 합디가. 이것도. 좋은 일, 나쁜 날, 좋은 날. 아, 나쁜 날, 좋은 날. 나쁜 날이 한 것과 좋은 날이 한 것과. 좋은 날이 한 좋은 날이 한 거. 아유, 좋습니다. 6년 전 쓰러진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했던 할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제주에서 찾아온 손님들은 반가우면서도 미안함이 앞섭니다. 또 다른 데를 가봅시다. 다른 데를 드시고 이렇게 오시는 저는 어르신도 그 시간에 같이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매일마다 오니까 얼마나 고생해. 당도에 어깨에 위에 뭐 이용하니까 고생하고 있지. 40년 세월 일본 땅에서 일본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혼자선 침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할머니는 일본 방송이 아닌 한국말 드라마만을 봅니다. 그리운 고향의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한 오사카 지역 제1제주인 1세 어르신만 116분. 전달팀은 4박 5일의 일정 동안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예. 전엔. 두 눈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귀마저 잘 들리지 않는 이정생 할머니에게 제주라는 한마디가 반갑습니다. 이제
이제 몇 나스가 나이 몇 살일까? 이제 102살. 와, 102살인데 이렇게 힘도 세고. 죽어서 할 건데 죽지 않으니까 살아서 주로.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 이제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형제가는 말기. 예. 와, 아는 죽어버린지 와가지고 죽었는데 나 혼자만 영. 아, 혼자만 살았을까? 혼자만 살았을까? 예. 아무도 없어.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을 들락거렸어도 올해 또 이렇게 고향의 손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 무슨 저 고스카이 용돈. 아이고 이렇게 줘서 어떻게 좀.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작년에 와가지고. 예예. 예. 작년에 오라고 또 올게 오라고. 아프지 말고, 예, 더랑 아프지 말고, 예, 사람 싶어, 예. 아이고, 며느리 와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편안히 누우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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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몇 년까지 또 살아서 또 만나지. 내일 또, 내년에 또 오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피붙이들도 떠나고 없는 외로운 삶.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고향 사람들이 있어 덜 외롭습니다. 장남도 죽었고, 예. 장남 며느리,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뭐 다리 아프고 움직일 수 없고, 예. 우리 어머니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건강. 딸이 딸이. 아, 딸이. 어머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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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 지금 했다. 제주도에서 왔수다. 제주도. 눈 떠서 저 한 번만 쳐다보고 싶어. 막 힘들었니? 앙상한 손에 온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힘겨워 보입니다. 고스카이 김순보. 힘드신가봐요. 많이 아프셔서 힘드시겠어요. 너무 저희가 늦게 온 거죠. 예,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계신데, 예, 저희가 너무 늦게 왔어도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김순보 할머니께는 이번에 처음 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찾지 못했을까? 너무 늦게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계십서예? 어머니 눈 한 번만 떠. 어머니 제주도 가면예? 못 드시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시더라고요. 그 곁을 지키는 딸은 이제라도 찾아와준 고향 사람들이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딸 와서 아래 도산 고소 받았네. 아래 도산에 와서 뭐 맞아 뭐 이렇게 온 데를 도모에 와서 오바하자 오바하자. 할머니의 이름이 쓰인 작은 봉투. 끝내 눈조차 뗄 수 없지만 고향이 전해온 마음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고한가 뭐 맞다고 답해 놨고 났대. 뭐 수입은 나게 나는데 일주일 일주일 수입하고 있대 있대로 때유. 뭐 그 혼토는 뭐 그 1週間 2週間 ぐらいですね. 고향을 떠나 일본 땅에서 한평생 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 자식들 키우느라 당신 몸 늙고 병드는 건 알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늦지 않게 고향의 손님들을 보셨으니
이제 가시는 길이 조금은 덜 외롭기를.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했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흡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히토리데 고도모 세워졌기다가 朝からもう夜遅うまで働いて私3人大きくしてくれて苦労ばっかりさせて何にも親孝行してなんかごめんなさいしか本当にごめんでしかないです。 全然親孝行してなかったから、最後にこうやって先生会えれたのがもう幸せに思います。最後良かったな思って、ちょっと今もうそれしか言えませんけど、ごめんな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すいません、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서 보면은 돌아가셔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니면서도 아 이분이 올해가 이게 마지막이실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 그래도 올해 오길 잘했구나 이 사업을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질었던 삶의 고비마다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재산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치열하고 고단했던 삶에 따뜻한 위로가 절실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제1제주인 1세 돕기 성금 모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